우리의 모두의 키드 작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스타핏 말입니다. 프리미엄이 되시는 사신 분들이 이 게임 어제부터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스팀덱 리뷰, 이 스팀덱 성능 리뷰 되도록 빨리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뭐 저도 그 엄청 비싼 프리미엄 에디션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이바이 돈, 제 돈 바이바이. 어디 가? 돌아오세요 제발. 스포일러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게임의 뭐 성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그다지 오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 게임 시작에 아주 해봤어요. 근데 뭐 이 게임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전 그 프리미엄 에디션 사는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해봅시다. 스타필드는 스팀덱 Verified 표시가 없어요. 호환성에 따라 Valve가 아직 이 게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 먼저 기본 세팅 상태를 확인해봅시다. 보시다시피 모든 옵션이 저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모션 블러는 기본으로 off인 것을 보기 좋아요. 제가 설정할 필요가 없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게임은 콘솔에서조차 30프레임밖에 안 되어서 스팀덱의 그래픽이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세팅으로 적어도 안정적인 30프레임 유지해주세요. 제발. 게임 시작한 것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게임 메뉴의 새로운 게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게임이 바로 크래시했어요. 스타필드를 위해 스팀덱 업데이트 설치한 후에 다 괜찮다고 바라는데 또 크래시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스팀덱 게임 설정에는 프로톤 엑스페리멘트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이제부터 드디어 게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게임 시작은 스타필드 성능 상태를 생각보다 좋아 보였어요. 30프레임, 50프레임 사이에 있는 걸 보니 깜짝 놀랐어요. 벽을 보니 60프레임조차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은 해상도 낮았어요. 스팀덱의 기본 800p 해상도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세팅해봤던 다이나믹 레졸루션의 탓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해상도 이슈 좀 있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게임이 조금 더 계속한 후에 30프레임 안정적인 희망이 완전 크래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스팀덱은 30프레임도 20프레임조차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순간적으로 19프레임 있긴 있었어요. 대화할 때도 30프레임 안정적지 않아서 Depth of Field 해제한 것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제해보니 프레임 부스가 없었어요. 메뉴 상태를 괜찮은 편입니다. 가끔 60프레임 보이며 캐릭터 그래픽도 좋아 보여요. 여기는 적어도 해상도 떨어진 이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필드는 메뉴 시뮬레이터가 아니어서 상관없죠. 게임 좀 계속해보니 우리 집을 나가요. 그리고 저는 스타필드 스팀덱으로 할만하다는 추천이 완전 사라져요. 해상도는 뭐가 무엇인지 거의 해석 못할 만큼 낮으며 프레임레이트도 평균적으로 거의 25프레임밖에 안 돼요. 언급했듯이 스타필드는 엑스박스 시리즈 X조차 30프레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스팀덱에서 잘 돌아간 희망이 너무 헛된 희망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타필드 스팀덱으로 한 것을 요즘 아예 추천 못합니다. 해상도 너무 많이 떨어지며 프레임레이트도 너무 낮아요. 베테스다는 나중에 스팀덱 퍼포먼스 업데이트를 만들지 모르는데 업데이트 있어도 상태가 많이 나아질까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스타필드는 스팀덱으로 하기보다 PC나 콘솔로 해보세요. 익스피리언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바이바이.